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부 네트워크입니다. 한국 토종계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개띠를 맞아 유전자를 분석해봤더니 경주 동경이 풍산계와 함께 진돗개가 순수 토종계로 나왔습니다. 특히 야생늑대가 이들 토종계의 조상이라는 흥미로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곱게 뻗은 다리와 강하고 윤기 나는 털, 팔각형의 머리와 얼굴, 야무진 턱에 부드러운 곡선. 한국의 대표 토종계 진돗개입니다. 무술년 개위해를 맞아 농촌진흥청이 진돗개 같은 우리 토종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풍산계에서 경주계 동경이 진돗개 순으로 한반도에 정착했고 야생 늑대가 조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종계가 늑대의 혈통을 받아 외국 품종보다 야생성과 용맹성이 더 뛰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내외 33개 품종 2,200여 마리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한국 토종개들이 그 다른 세계 개 품종에 비해서 다양성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들, 여러 가지 우수성들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진돗개는 일제강점기 토종개 말살 정책인 야견 박살령에도 유일하게 보호종으로 지정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진돗개는 토종개 중에 가장 먼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고 세계적인 명경 반열인 영국 켄넬클럽과 세계 애견연맹에도 등재돼 있습니다. 혈통관리는 물론 진돗개 묘기와 경주 등을 통한 관광 상품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빨리 습득을 하고 또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 그런 아주 영특한 그런 개입니다. 개의해를 맞아 토종계를 대표하는 진돗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